안녕하세요. 공주농원입니다. 늦은 시간에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은 29일이고요. 제가 토분에다가 주황이 새로 입고돼가지고 분갈이 영상 하나 올리려고 했습니다. 토분 24, 위에 넓이는 22, 높이가 24, 넓이가 22. 이따가 지금 난석 좀 깔고요, 바닥에. 난석 깔고 위에 폴라이트 조금 넣어주고요. 폴라이트 조금 넣어주고, 왜냐면 지금 15cm 화분이라서 제가 폴라이트를 좀 더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그 3만원짜리 넣는 거와 15,000원짜리 넣는 건 화분에 했을 때 풍성도가 확 떨어지네요. 요건 지금 15,000원짜리 주황 오늘 새로 들어와가지고 뿌리랑은 아주 좋아요. 뿌리랑은 좋은데, 이렇게. 제가 오늘도 농가에 가서 또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농가에서는 이 새로 한 흙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게 묵은 거 아니면 이렇게 손질도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. 묵은 거 아니면 손질도 안 하고 그냥 쏙 빼서 큰 분으로 넣어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세 포터를 안 하고 두 포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보통 세 포터를 심는데 오늘은 두 포터만. 아주 주황은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주황은 가격도 비싸서 제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같은 가격으로 나가요. 이 주황이 없어가지고 좀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오기에는 좀 민망스럽다 그럴까요? 어쩔 수 없이 좀 더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. 대신 상태가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. 요거 이렇게 반 쪼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야 모양이 예쁠 것 같아요. 원래 세 포터를 이렇게 심으면 삼각형 구두가 돼서 아주 예쁜데 두 포터만 가져가려니까 헐렁해서 하나는 자극만 주고 하나는 반을 갈랐어요.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. 원래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급하네요. 어떻게? 이제 새야도 며칠 안 남았고 또 어제 그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.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서 또 영상을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안 올리면 좀 뭔지 저도 허전해요. 이렇게 다 됐어요. 이렇게 다 돼서 이제 마사 올리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이게 물이 축축하게 있어요.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시 배송을 받았을 때 딱 뽑아봤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은 보름적 눈을 안 줘도 돼요. 근데 이제 물이 없다 그런 것들은 받아서 그냥 요즘은 겨울이니까 충분히 주지 마세요. 날씨 따라서 물은 주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날씨가 괜찮아요. 근데 겨울에는 이게 물이 수분이 빨리 안 마르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는 주지 마세요. 이거 주황 보세요. 꽃밥도 많고 아주 잘생겼어요. 두 포터 심어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가격은 15,000원이에요. 그래, 오늘 크림 캔들, 빨강, 흰색, 또 뭐더라, 핑크, 이렇게 다섯 가지 품종인데, 맞나요? 주황, 크림 캔들, 핑크, 흰색, 빨강, 예. 다섯 품종이 오늘 입고됐어요. 그래서 새해부터는 또 새로운 그 사이즈들, 이 15cm 사이즈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오늘 아주 부지런히 옮기고 좀 장거리를 갔다 오서 짐 내리고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영상 찍는데 이렇게 캄캄한 밤이 됐어요. 여름 같으면 한낮인데 지금 이제 5시가 넘어가니까 지금 컴컴해서 이렇게 이제 위에 까만 거 부지포 내려오고 이래서 좀 어두운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